안녕하세요. 11월 10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 사방에 사방팔방 퍼지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죠.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고쳐주시고 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병자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낸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즉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 상한 자가 고쳐나며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자유케 되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이 다시금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해 그 빛을 봄으로 인해 다시금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제가 봤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푸실 때를 개역개정은 은혜의 해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50년마다 실시되고 또 그날이 되면 땅의 경작이 중지가 되고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가며 그리고 또 사람들의 빛이 탕감될 뿐만 아니라 노예들조차도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결국 은혜 베푸실 때,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때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택함 받아 오신 이유는 저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죄 노예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평안함을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부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부터도 내일 일들을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될 때 한순간에 근심으로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또 나누게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만날 때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메시지,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한다, 얼마만큼? 내 목숨을 다할 만큼, 내 목숨을 다할 만큼 그 사랑을 주신, 그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찰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작아지고 또 순조롭게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이전에 전제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4절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고, 18절에도 보시면 처음 시작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결국 모든 사역과 내 삶이 성령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음의 병든 자가 있으면, 마음의 병이 든 이웃이 있다면 치유하며, 그 사랑으로 치유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그러한 한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